오늘은 국수한 그릇이 맛있어지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국수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에 쫄깃한 메밀국수에 면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칼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왜 같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로 만든 국수 한 그릇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식감의 소감이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면발의 굵기가 맛을 좌우하는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면발의 굵기는 단순히 외형적인 차이를 넘어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굵기가 달라지면 물이 만다는 표면적, 열 전달 속도, 전분의 팽창 정도 등이 달라지면의 식감과 풍미를 좌우하게 됩니다. 표면적의 마법 얇은 면은 표면적이 넓어 물과 닿는 부분이 많아 빨리 익고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물을 빠르게 흡수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반면 굵은 면은 표면적이 작아 물과 닿는 부분 적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쫄깃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끈한 물 온도가 전하는 비밀 면발에 열이 전달되는 속도도 굵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얇은 면은 열이 안쪽까지 빠르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골고루 익어가지만 굵은 면발은 가운데까지 열이 전달되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며 겉은 익고 속은 알덴테의 식감을 갖게 됩니다. 일부러 이러한 식감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종류는 스파게티와 사누키 우동을 들 수 있습니다. 팽창으로 끈기를 내는 전분 국수 속에 들어있는 전분은 익는 과정에서 팽창하며 끈기를 부여합니다. 칼국수를 오래 끓이면 굵기에 따라 전분이 빠져나와 걸쭉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수타 칼국수의 굵은 면발은 안쪽에 전분이 더 많아 쫄깃한 식감이 뛰어납니다. 강력분은 겨울철 별미로 일본 사누키 지역의 우동에도 사용되는데요. 쫀득함을 넘어 단단한 식감을 줄 수 있습니다. 충청도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칼국수는 중력분으로 만들어 찰진 식감이 일품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여름철 별미로 냉소바를 즐기는데요. 저는 박력분으로도 냉소바를 만들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 저를 포함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죽 횟수에 따라 면발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겨울철과 여름철에 맞는 횟수가 필요하고 수분을 보호하는 기술이 유효합니다. 반죽 횟수는 글루텐 생성을 도와주고 특히 중력분으로 만든 칼국수 반죽의 경우 찰기가 더해져 쫄깃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죽 횟수가 과하면 역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치 글루텐이 그물망이라고 치면 끊어놓는 것이죠. 글루텐이 쳐놓은 이 그물망은 숙성하며 안정화되고 시간에 따라 더욱 단단해지며 면발의 쫄깃함을 느끼게 하는 조직감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직감은 온도에도 반응하는데요. 적절한 습도와 온도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또한 물은 곡물 가루에 생명을 불어넣은 창조자 역할입니다. 면발 속 수분의 양에 따라 끊어버리거나 연결시키며 열 전달에도 차이를 두어 30초 만에도 익히기도 하고 겉면 같은 경우 3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소금 이온의 작용 소금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뉩니다. 이 이온들이 밀가루 단백질의 구조를 변화시켜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입량에서도 차이를 나타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비유, 글루텐이 건물의 철근이라면 소금은 건물을 더욱 견고하게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는 시멘트가 되고 수분을 조절, 미생물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까지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발을 만드는 방법, 압출, 압연, 수타 등의 만드는 방식에 따라 앞서 이야기한 조건들이 때에 따라 무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보다 강한 기계의 힘은 반죽의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실온보다 숙성고가 있는 면, 요리집은 반죽과 보관 조건을 컨트롤할 수 있어 맛있는 국수 한 그릇을 완성하기 편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건물의 골조를 이루는 철근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와이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없이 철근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국수 한 그릇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조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메밀과 밀가루 종류, 반죽 방법, 숙성 시간과 조리 온도 등 정말 엄청난 요소들이 면발의 맛을 결정합니다. 이외 더 많은 변수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국수 한 그릇을 드신다면 어떤 메뉴를 선택하실 건가요? 부드러운 칼국수, 탱탱한 우동, 진짜 선택은 쫄깃한 잔치국수일까요? 키리안 소바 체험 교실은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특별한 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